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겸손히 나의 맹인됨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희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8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지만, 말씀을 다 증거 못했어요. 반복된 말씀도 있어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의적을 더 읽으시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 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9장. 9장 읽어보니까 상당히 새로워요. 8장만 있다는데 9장 읽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1절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하는 것이 길을, 가시면서 하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영어에는 그 때라기보다는 가시면서 이런 사람 봤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다음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그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또, 이 제자들이 보는 게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또 장애인이 많잖아요. 이런 걸볼때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되느냐. 이 느낌에 대한 것도요, 남자들이 느끼나 여자들이 느끼나 또 달라요. 여자들은 정이 많아서 이 불쌍해하는 마음, 이게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정이 많아서. 남자들은 무심하고 무감각한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그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죄 때문이 아닐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든지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 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삽니다. 다르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제자들이 보는 거하고, 이게 상당히 달라요.
부모의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탕제 비유에도 보면은, 부모는, 아버지는 그 탕자 돌아올 때 달려나가 맞이하잖아요. 형은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잘못한 아들한테 잔치를 벌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냈어요. 형제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형제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형제를 생각해야지 내 사랑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형제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여기도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의 느끼는 거, 주님의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요, 주님의 세계 선교를 앞에 두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세계 선교 앞두고 이제 계신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만 생각해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 권에 주신 너의 알바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 받고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계 선교를 생각하는데 제자인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생각과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생각 많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으로 느끼고 정상적으로 말하게 되고.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이 소경을 보시고 주님이 눈을 떠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그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당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사마리아인이다.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7장 57절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복을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일을 하시니 그들이 도를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도를 들어 치려 했다. 가벼운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 그래요. 온갖 얘기를 다 들으시는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반대로 우리가 귀신 들려 있는, 우리가 정상이 아닌, 우리 사생이 잘못되어 있는, 미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참된 사람을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소를 맞아 죽어야 되는 주님이 돈으로도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세요? 가늠 잡힌 여인에 대한 태도와 주님에 대한 태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이 어떠하면 우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내가 자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가서 배워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을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죄 없는 자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배웠어야 되는데 자비를 못 배우니까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까지 배척하는 죄 없는 자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우리를 범하는 거거든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취급하는데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뒤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인 줄 알지 하는 게 그게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거 믿지 않으면 그거 똑같아요. 너희는 위에서 나거나 아래서 낳았고 너희는 이생에 속했거나 이생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런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또 내가 나를 이튼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인 줄 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 땅에 들리면 너희가 나를 그인 줄알 것이다. 하나님 알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일 하면 또 같은 말씀이에요. I am, I am. 헬라어는 에고 에미, 에고 에미, 에고 에미, I am.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백성들이 너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내가 있다. 그러면 I am.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I am. 그러니까 Before Abraham was, I was가 아니에요. I am.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히 현재에 계신 거예요. 시간 개념은 사람이 보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처럼 보시는 거예요. 미래도, 과거도. 주님은 I am. 난 처음이면 나중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증명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걸 지금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나한테 속이는데 눈뜨게 하시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신 대로 그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시잖아요. 눈을 띄워주시는데, 여기 뒤에 보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용돌이 하러 왔다. 여기 8장 마지막 볼 때, 이런 주님이 증거를 듣고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저들 소용돌이 하셨을까? 이제 알고 싶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알기 원하지만, 끝내 확실히 보여줘도 거부할 때는, 좋아. 그럼 넌 그걸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상 좋아하면 우상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 이스라엘도 보내시잖아요. 우상의 나라로. 우상을 좋아하니까 너 실컷 우상 섬겨봐. 믿지 않길 좋아하면 그래 거기 가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권고하실 때 금방 믿어야 되는데 자꾸 거부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좋아 그럼 너그 길로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제 얘기 제가 증명해 볼게요. 25절. 이 말씀 20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주님이 이제 베세다 또 고라신 내 가서 복음 저 능력 많은 능력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 끝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겼다는 말씀 보세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주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를 숨기셨다. 예, 주님 그런 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본 말씀에서 두장더 가면 12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요한복음 12장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할 말이 있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주님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고 심판의 기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제 하나님에게 자비한 말씀을 계속 거부하시면 좋아. 그럼 내가 너 심판 줄게. 심판을 내리게. 벌을 내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세요. 심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건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면, 이게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 받지 않기 때문에 좋아 거짓을 믿어라.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대에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네요. 그래 심판을 받게 하신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떠는 사, 그 사람 내가 권고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 관련된 말씀을 또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57장. 그 하나님의 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우리의 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으니까 57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하신다고요? 높고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통회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죄를 지켜도 뻔뻔하면 주님 안 도와주세요. 이번에는요. 이사야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권고하지만, 돌아보지만, 그렇지 않은 주 상관 안 했을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시네요. 가까이 하시네요. 그리고 중심에 통회할 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순간에 내려오셨는데 우리 쪽에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고 불쌍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그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예레미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게 옛날 번역,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간 사람한테, 전심으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온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나간 사람이, 아이, 저너 바쁘니까 뒤에 오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셔. 그럼 보내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속에 눈 뜨는 가정을 보여주고,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나오지만은, 딴데 나온 말씀,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속에 눈 뜨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됐는지, 그걸 보시면, 영적으로는 눈이 먼, 성경 봐도 보이지 않는, 뭔 여러분 소경이에요. 단상폰에 난못 보니까 그게 소경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눈이 시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시력이 없는 영적으로 시력이 있는 사람 보면서 느끼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다 하는데 시력이 없는 사람 그게 없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이 속에 눈을 뜨나 이걸 잘 보시면 나도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 맹인이 나왔죠?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한번 이 맹인 생각해 보세요. 이제 희망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도 필요하죠. 이분한테는 좀 시력을 얻어서 다시 볼수 있다면, 그가 거리에 된건 소경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눈뜨기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죄인이 자기 죄 용서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하튼, 여기 이제, 여룩의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이런 맹인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모르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놀랍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안 믿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만약 여러분들이 암 3기 진단 받았다. 그러면 심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암이 있는데 3기인데도 모를 수 있잖아요. 말기에 발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알았을 때, 몰랐을 때 차이가 크잖아요. 여기 소경은 그래, 거린이 되고, 한평생 원망하며 또 한탄하며 탄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이 불쌍한 사람. 나 때부터 소경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소경 많이, 이 장애인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나 건강하게 나는 소경, 나한테 소경이 되지 않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경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나는 저는 장애인이 안될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애인이 돼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 무슨 일이냐 모르는데,
나서 예수께서 신다 하니까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게 간절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부르짖었던 오라 그러니까 오라 했을 때 40절이면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이래도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보아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내가 이방인이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믿는 게 어떤 동기에서 말하는 건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진실할 때 보아라 재산 받아라 거듭나게 다 구원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필요하다.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 여기 소경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하나 방해를 해도 더욱 소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게 멈추시고 오라 그런 다음에 내가 뭐 원해? 보기 원합니다. 보아라 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이렇게 띄어지는 거예요. 이 말 잘 읽으시고 주님 무릎 꿇으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긍휼해 주십시오. 저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사랑